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모토라인에서 진짜 기자님을 모시고 네, 최신 자동차 뉴스에 한 발짝 더 네, 들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자님, 네. 지난번에 한 편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런 의견들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주셨어요. 네. 기자라는 사람이 다 지난 뉴스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냐? 해명하십시오. 네, 해명하십시오. 아, 그 해명 좀 하겠습니다. 해명하지 마세요. 그럼요. 남자가 해명하면서요. 아니, 남자가 해명하십시오. 네, 해명하십시오. 아, 해명하지 마세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편집이 일단 좀 느렸고. 네. 남탓. 아, 약간 좀 느린 것도 있었고. 네. 이게 전기차가 어제 지금 보니까 어제 발표를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뭐 어떻게 된다 저렇게 이렇게 막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 이 코너가 지금 뉴스다 보니까 네, 간략한 저희 사내 뉴스 좀 한번 네, 제가 시간을 좀 잠깐 할애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대표님이신데요. 알아서 하세요. 아, 자, 저희 모트라인에서 편집팀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자분들 제가 부탁이니까 편집할 줄 모르는데 일단 뭐 열정으로 일해보겠습니다. 저희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네, 월급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그 편집자분들 혹시 자동차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일해보고 싶다 하시는 편집자분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이메일로 네, 이력서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히 내세울 건 없는 회사입니다. 네, 뭐 급여가 대단히 많지도 않고요. 뭐 대단히 큰 뭐 복지가 있지도 복지 뭐 없잖아요. 저희. 헬스장도요. 헬스장. 아, 진짜요? 헬스장. 진짜요? 저도 가능합니까? 헬스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있잖아, 제일 중에. 아, 그거 엄청 좋아. 헬스장이 무료라고 합니다. 미용실도 있고. 네. 그 이제 같은 건물에 미용실이 있는데, 네, 머리를 365일 원하시는 머리를 다 공짜로 하실 수 있다. 뭐. 그렇지. 또 뭐 있나요? 세차 용품을 공짜로 쓸 수 있다. 아, 저기서 막 그냥 집어가면 되잖아요. 네, 저기서 집어가면 되고. 그리고 아, 저희가 밥은 먹여드립니다. 네, 예. 밥은 먹여드리고. 또 뭐. 파마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화이팅! 네. 들어가세요. 또 제가 왔습니다. 아유, 오늘 왜 자꾸 네. 대표님이랑 하고 싶은데 저는. 또 우리 기자님이 금토 쉬시잖아.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또 토요일날 또 하자 그러니까 별의별 핑계 다 대시더라고. 토요일 바빠요. 네. 아. 오늘의 주제 뭡니까? 리콜! 올해 뜬 리콜. 리콜 2021년. 리콜. 벌써 엄청 수두룩 빽빽 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올해만 가져왔는데도 뭐. 리콜이 있고 무상3가 있던데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리콜은 네. 말 그대로 강제 명령이에요. 그래서 행정조치입니다. 행정조치? 네, 행정명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이게 법적인 강제성이 있다. 법적으로? 네, 그래서 리콜 앞에 항상 강제 리콜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강제적으로 네. 전량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수까지 확실하게 정해줘요. 한 자릿수까지. 몇만, 몇천, 몇백, 몇대 에 해당되는 이 차량들은 그 무조건 입고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보니까 뭐 두 대 뭐 그렇게도 있더라고. 그죠? 네, 리콜인데 두 대야. 네. 해당 차량이. 어쨌든 그래서 그 리콜은 이 제조사가 책임지고 다시 가져와서 뜯어 고쳐서 돌려줘야만 하는 그런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거고. 무상수리는 네. 이거는 이제 똑같이 결함이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이게 제조사에 어떠한 그런 전량 회수를 해서 고쳐줘서 무조건 돌려줘야 돼 이런 네. 법 어떠한 그런 의무 강제성이 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 알게 되면 소비자들이 찾아가서 아, 무상수리던데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내가 네. 내 차 무상수리였는데 알고 보니까 지나가버렸네. 네. 근데 보니까 뭐야 왜 나한테 연락 안 줬어요. 따져도 할 말은 연기하지 마세요. 자꾸 연기를 해. 제 맘이에요. 엄중한 자리입니다. 어쨌든 네. 무상수리는 그냥 뭐 에. 고지만 해요. 근데 사실 뭐 홈페이지 이런 데 고지를 하겠죠. 네. 기사로도 나오고 네. 그럼 보게 되면 뭐 아름아름아 너 했냐? 뭐. 그럼 내가 못 챙기면은 그냥 그 기간이 끝나요. 넘어가면은 끝나죠. 그러니까 놓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제조사들한테는 무상수리랑 리콜의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은 준비해 오신 거 진행해 주십시오. 아주 찝찝하고 아주 화가 나는 리콜 소식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주요 리콜들이 벌써 혼다 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 네. 뭐 스카니아, 포드, 기아 뭐 그쵸. BMW 뭐 엄청 많더라고요. 리콜을 해보셨어요? 경험 있어요? 자꾸 건들지 마세요. 저 마음에 상처입니다. 리콜
저는 그 화제 중심이었던 BMW요. 아, 불 차의 차주입니다. 불시드요. 네. 불 안 나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 막 그 당시에 아픈 기억이 많아요. 지하 주차장 막 못 들어가는 것도 많았고, 네, 2차 타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막 따갑고 그랬어요. 저보다 안 따갑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 그거는. 나는 내가 그걸 알고 산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니스탄, 그거를. 나 이분 웃기다. 야, 맞아, 씨. 프랑스 차니까 성공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리콜 가장 눈에 띄는 거 먼저. 디그완. 네, 디그완. 디그완 하면 엄청나게 잘 팔리는 차량인데. 네. 그 브레이크 페달에 용접 부위가 있거든요, 용접. 네. 용접. 브레이크 페달이라 그러면 우리가 발로 직접 닿는 부위. 밟을 때 그 페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용접 불량이어서 어떻게 네. 그게 하다가 빠질 수가 있대요. 헐렁했나 보네. 그건 모르겠는데 용접 불량이래요 어쨌든. 네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생각해보면 100km로 가고 있는데 페달이 빠졌어. 네. 어떻게 해요 진짜 너무 끔찍하잖아. 그래서 네. 이게 그냥 골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 내 엄지발가락 컨트롤이 좋아서 뭐 그 살짝 그거 눌러서 밟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빠져도 밟을 수는 있겠지만. 밟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네. 이렇게 빠르게 재빠르게 순발력 있게 밟기가 어렵잖아요. 그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주나요? 용접 불량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점검을 일단 하겠죠. 네. 용접을 다시 하든 아니면 뭐 교체를 하든 하겠는데 네. 이거는 비교적 수리하기 간단하기 때문에 맡기면 바로 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빨리. 포드 코리아 결함도 심각합니다. 포드. 네. 에비에이터 있잖아요. 에비에이터. 개인적으로. 에비에이터. 네. 너무 타보고 싶은 차. 네네. 너무 타보고 싶은. 이거는 보니까 아까 티구아는 2,000대가 넘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83대. 83대. 네.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구동축이 있잖아요. 엔진이 휑 돌아가면 이제 구동축에 바퀴 뒷바퀴에 전달하는 바퀴에 그 힘을 전달하는데 네네. 구동축 이것도 용접이 불량이래요. 용접 상태가 불량이어서 네. 그 구동축이 파손이 되거나 변형이 나게 되니까 네. 이게 뭐 사람으로 치면 그 심장 혈관이 막혀서 피가 이제 뭐 팔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팔이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살인 구동을 샀는데 뒷바퀴가 제대로 안 움직인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결함 때문에 이제 출력이 안 나올 수 있고 출력이 저하가 저하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차가 연료 효율도 안 좋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꼭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네. 본인의 또 본인 고국의 자랑 혼다 코리아. 무슨 소리야? 네, 혼다 코리아의 어코드. 닛산이고 얘는 혼다고. 알겠습니다. 닛산은 프랑스고. 네, 알티마의 친구. 친구죠. 친구. 네. 아코드. 네. 대수가 엄청 많아요. 네네. 1만. 1609대. 맞네. 네. 결론적으로는 되게 많이 팔렸다는 소리네. 예, 바디 컨트롤 모듈 통신 프로그램 오류. 거의 만 대가 넘는데. 그 계기판에 네. 각종 경고등이 막 뜬대요. 오류가 나서. 네. 그러니까 사실 차에는 문제가 없는데. 네. 막 갑자기 막 경고등이 막 뜨는 거야. 아, 근데 그거 되게 당황스러워. 당황스럽죠. 네. 그리고 이제 운전 집중 못하지. 계속 그렇죠. 떠있고 막 울리고 하니까. 게다가 밤에 그러면 진짜 힘들어. 나도 한 번 당한 적 있거든요. 지금 차로. BMW? 밤에 한 번 그런 적 있어. 와, 가다가 계기판이랑 모든 게 딱 꺼지더라고. 차는 그냥 가고. 와,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본인 얘기 하지 마세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친구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나도 한 번 당한 적 있거든요. 지금 차로. 이제 그 다음 차는? 기아 차. 키아 네. 이제 브랜드 로고도 바꾸고 키아인데 네. 안전 문제인데 이것도 네. 안전벨트의 네. 그 조립이 네. 불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높낮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하다가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립이 불량이다? 네, 조립이 이게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목에 걸려서 낮출 수 있잖아요. 낮추다 빠져! 막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웃긴 게 네. 작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니까 이틀 동안 미로 동안 생산된 전기차에 해당되는 그 이틀 생산 이틀치 생산분에 대해서 K3도 있는데 K3는 22일 하루 하루 아 이거는 근데 좀 기장님이 봤을 때 네.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도 이거는 뭔가 이거 조립하신 분들의 약간 실책이 아닌가 확실하진 않지만 네. 약간 뭐 어떤 확인과 이게 뭐 써있더라고요. 확인 및 네. 뭐 재조립의 문제니까 네. 파업 기간에 어. 그게 비니까 알바를 쓴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치. 걔네들이 좀 개판 친 걸 수도 있고 숙련된 그 기술자들이 아니고 이게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열심히 하시는 분들까지 피해를 입어. 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아쉽습니다. 솔직히 기력이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훨씬 열심히 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 때문에 그 판 전체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소비자한테 바로 노출이 되는 직업이니까 네네. 뭐 한 사람의 어떤 실수, 한 사람의 일탈, 뭐 한 기사의 오보 막 이래버리면 그냥 아, 역시 기레기다. 근데 그게 좀 잦아. 잦죠? 네, 잦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요? 왜? 얘기해주세요. 네, 얘기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언론 시스템 문제가 있다. 어, 왜?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언론을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그러니까 내가 언론사를 차리고 싶으면 네네. 이거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네네. 아 그래 너네 정식 매체야. 너네 기자로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라고 해줘. 근데 우리나라는 신고제예요. 신고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 둘이 언론사 차립시다. 그래서 신고하면 우리 둘이 언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독님이 기사 아무거나 써서 제껴도 되는 거야. 네. 그럼 리콜은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BMW가 네. 주요 차종들, 많이 팔리는 차종들이 네. 또 리콜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연락 왔어요. 그거예요, 그거. 제가 뭔지 아세요? 타이밍 체인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 리콜 들어왔어요. 아, 근데 그거 리콜 온 것까지는 알아. 받으러 가셔야죠, 그럼. 네. 가세요. 지금 이게 다 합치면은 네. 10만 대예요. 이제 520D 하나 네. 지금 타고 계시는 거. F바디죠? 네, F바디. 네, F바디. 근데 이게 뭐 여기 타이밍 체인 뭐 해가지고 체인이 마모되고 시동이 꺼질 수 있다라는 네, 시동이 맞아요. 꺼진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막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요새. 네. 이게 뭐냐면 10만 대인데 이게 엔진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엔진을 고치려면 한 대가 딱 들어왔을 때 한 이틀이 걸린대요. 약 평균적으로. 엔진을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 뜯고 조립을 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네. 10만 대기 때문에 센터 하나당 이틀에 한 대씩밖에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산술적으로 바꾸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예약이 너무 밀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3년 뒤에 오세요. 아예 설마 어떻게 5년 뒤에 오세요. 솔직히 아 그러지 마. 우리 그러지 말자. 뉴스에 나왔다니까? 아 이거 솔직히 내가 당사자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자마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저도 바로 예약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부품이 국내에 없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당장 예약을 못 잡고 저희가 부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 근데 이게 나도 좀 찝찝한 게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른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계속 기사가 나니까 내부에서 그 지침을 내려준 거지. 아 근데 이게 그거 누가 뭐 3년 뒤에 오세요? 아 23년 그래? 7월에 오세요. 25년 12월에 오세요. 아 이거는 사업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국에 60... 귀 만지지 마. 왜요 왜? 당나귀야 뭐야 지금. 간지러워. 알았어. 68개의 네. 정비센터가 있는데 갑자기 말을 해? 나 어이가 없네 갑자기. 아니 모든 게 또 네? 짜증 나잖아 내 차 얘기하니까. 차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돈 없어요. 네. 알티마로. 알겠습니다. 68개 정비센터가 있는데 이 중에 이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데가 35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다 들리는 거.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리콜과 무상수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네. 또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사람도 리콜이 되나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목이 되게 심오하다. 강제 명령인데? 그치.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은 리콜을 해준다는 거야. 리콜해서 다시 어쨌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서 내가 아니지. 받는다는 거. 벌르면은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야. 그럼 리콜이라 하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리콜. 환불이 되나요? 이래가지고. 아니 선 리콜. 이게 만약에 변해. 그러면은 다시 사랑을 시작해. 하지만 이 사람이 안 변해.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술 먹고 주사가 너무 부려. 그러면 국토부에다가 리콜 신청, 명령 신청하는 거야. 나 이 새끼 너무. 술만 먹으면 이 새끼 막 연락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되게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 사람이 기계예요? 감정이 기계고 사람이 어떻게 고쳐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요새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그냥 집에서 문제가 있으세요? 리콜이 되나요? 이거 영화 재밌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 리콜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다르게 사람도 무상수리가 되나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리콜이 최고예요. 네, 리콜까지 가네. 강제로 가야 됩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